이번 시간은 38페이지 보시면 기초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구조. 기초구조는 두 문제 정도가, 이거는 두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데, 근데 시험은 어떻게 보시는가? 앞전하고 다른 방향성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전은 21회 시험은 기초의 분류께서 기초가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직접기초, 말뚝기초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거든. 종합으로. 올해는 그거 없어요. 그리고 표준간입시험을 대장인 걸 물은 겁니다. 시험 중에 대장은 표준간입시험인데 물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기초는 그냥 종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기초를 어느 한 부분이 지엽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루거나, 그리고 그러면 올해는 공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공법. 올해는 공법과 토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앞전에 기출됐더미 나올 확률은요,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5%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방향성이 좀 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유형. 그럼 하중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중은. 아까 공부했죠? 하중 개념은. 하중은 말만 달라집니다.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20회 때는 조호적조 칸막이 이벽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 이걸 물은 거고, 앞전에는 이제 가동성 경량 칸막이 이렇게 물 거고, 그럼 이제 칸막이는 끝난 거예요. 다 물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른 도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38페이지 기초구조. 그러면 기초구조는 자, 전기상 간략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기둥이나, 보통, 벽을 통해서 수직하중이 이동이 될거 아닙니까? 수직하중이 밑으로, 우리는 다리를 통해서 발바닥으로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둥이었다. 독립기초로 보면 이게 기둥이에요. 그러면, 우리 발바닥도 넓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초인데, 기초를 보시면, 이걸 기초판이라고 합니다. 기초판 또는 기초 슬래브라고 칭하는 게 기초 슬래브, 이렇게 칭합니다. 기초 슬래브. 기초 슬래브고, 그 다음에, 밑, 이 부분을 기둥하고 기초가 맞닿는 부분, 이것을 주각이라고 해요. 주각부. 이때, 여기 볼을 설치를 하면, 이 사방으로 딱 잡아줍니다. 이것을 땅 속에 있는 보라 해서 지중보 또는 기초보 또는 연결해줬다 해서 연결보 이렇게 쓰는 게, 그럼 지중보를 가장 많이 쓰십니다. 그 다음이 기초보고. 원래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였는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그러면 이걸 기초판 밑면을 기준 잡아서 아래 하단을 지정이랄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밑부분, 그래서 이걸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합니다. 밑창 콘크리트. 그리고 막 생긴 돌을 다져놓으면 잡석. 이것을 잡석 지정이라고 하고요. 잡석 지정. 그리고 말뚝을 박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말뚝. 이렇게 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말뚝 지정. 그러면 지정 개념은 보강해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해. 지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 봐두시고. 그래서,
기초판 밑면 경계면 부분을 시험을 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지정이 되느냐? 지정은 기초판 밑면. 그럼 사람으로 보면 발바닥이 기초판이죠? 밑에 한게다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양말 신고, 신발 신고, 하일 신고, 이런 게다 뭐다? 지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결선 개념이 나옵니다. 동결선. 동결선 뭐 초창기 시험 많이 냈던 거예요. 동결. 지금은 시험 안 냅니다. 종합문제 잘하면 지문점검 나오는 거죠. 동결선 또는 동결심도라고 합니다. 겨울철에 지표가 어느 최대 깊이 이것을 동결선, 동결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다. 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 60, 중부 90 정도, 북부 1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2번 체크하시오.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동결시.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땅 속에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자, 겨울에 얼게 되면 부피 팽창을 가져옵니다. 그럼 겨울에 얼면 부피 팽창을 가져오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뜹니다? 건물이 올라가요. 해빙기 다시 녹으면 어떻게 내려앉습니다. 그 동일하게 올라갔다 동일하게 내려오면 관계없는데 다르게 침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동침하라는 거예요. 서로 상이하게 침하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선 이하에 반드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기초의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이 냈습니다. 기초판 형식에 대한 분류하고 넘겨보시면 41페이지마다 지정 형식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이 가장 많이 출제된 파트가 여기에요. 아무리 많이 내도 계속 낼 수는 없다. 맞죠? 계속 낼 수는 없고 한 단계 쉬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0대 안 나왔다 그럼 23회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종합문제 지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종합문 기초를 종합적으로 낼때 지문 정도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면 그러면 기초판이 이겁니다. 이 기초판이 어디 있냐? 형식에 따라서. 그럼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기초를 몇 가지로 나누고 있다?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게네 가지. 그러면 독립기초. 자, 이겁니다. 독립기초는 얼마나 적이 없으면요. 앞전 종합문제 나오는데 지문도 안 나오잖아. 그래서 독립기초는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계속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어쩌다가 한번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머나먼 요원이고 독립기초 그리고 복합기초 그리고 연속기초 이걸 줄기초라고도 칭하죠. 그리고 온통기초 온통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것이 무슨 기초? 독립기초입니다. 쉽게 우리 사람 보시면 돼요. 다리 하나에 발바닥 하나씩 있죠. 이게 무슨 기초다? 독립기초입니다. 나는 둘이 붙으신 분손 들어봐요. 난 둘이 붙으면 이렇게 뛰어다닌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진액이 크냐?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실 거. 여러분은 사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자, 뻘 같은데 연약 집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죠. 기초판이 적으니까. 그래서 서 있으면 자꾸 더 빠집니다. 그럼 빼락하면, 그냥 빼락하면 잘안 빠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초판을 넓히면 돼. 누워서 빼시면 됩니다. 누워야지 빠집니다. 자꾸 서서 빼락하면 자꾸 더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생. 앞으로 눕지 마시고 어떻게? 뒤로 이렇게 누우세요.
그래도 앞에는 좀 그래도 보존해야죠. 맞죠? 면상에 딱 진흙 따고도 있어요. 눈도 못 뜨고. 그래서 뒤로 이렇게 누우시면 돼요. 기초판을 넓히면 됩니다. 독립기초. 그래서 이거는 연약지반의 부적합한 거예요. 이거는. 연약지반의 부적합한 거예요. 이 독립기초는. 그리고 이제 지중부를 꼭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걱을 고정상태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넘겨보시면 복합기초. 복합기초는, 자, 복합기초는 두개 이상의 기둥을 한 개의 기초판이 받쳐주는 것. 이것을 무엇이다? 복합기초라고 합니다. 두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받치는 게. 그럼 이거는 복합기초는 두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받치는, 이거는 기둥의 배치 문제로 생깁니다. 기둥이 너무 근접해 있다는 게, 얘는. 기둥이 너무 근접해 있어. 가깝게 있어, 이렇게. 가깝게 있다 보니까 독립기초를 따로 만들 여지가 없는 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적어.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을 하나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자, 기둥이 뭐다? 가까이 있는 거야? 근접해 있는 경우야. 기둥이 근접해 있는 경우. 독립기초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하면 이 경우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이 대지 경계선이 있어요. 이 대지 경계선에 가깝게 기둥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기둥이 배치되어 버려서 이렇게.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독립기초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이렇게 처리해 준 겁니다. 사다리꼴 모양으로 기초를 설계를 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두개 이상. 그래서 기둥이 어떻게 근접 대지 경계선이 가까이 있어서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복합기초. 그런데 두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받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발생한다? 기둥 배치입니다. 그래서 기둥 배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건 기둥 배치. 이 기둥 배치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가 복합기초입니다. 복합기초. 그리고, 자, 연속기초, 줄기초. 연속기초, 줄기초는 벽이나 또는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가 연속기초인데, 연속기초는, 자, 이 개념에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것이어서, 자, 연속기초는 보시면 이겁니다. 자, 이 조적조의 기초. 조적조가 벽돌조나, 블록조가 조적조죠. 그러면 어떤 형세인가 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방과 방 사이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력벽이 있습니다. 그럼 그벽 밑에 줄기초가 이렇게 쭉 연속해서 가는 게, 여러분들 아파트, 저, 단독주택 기초가 이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기초가 방과 방 사이 벽 밑에 이 기초가 연속적으로 쫙 갑니다. 벽의 하부에. 그래서 이걸 무슨 기초? 연속 기초, 줄기초라 해요. 줄기초. 그리고 온통 기초는 건물, 온통 기초는 전면 기초라고, 온통 기초는 건물 바닥 전체를,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기초로 하는 게 이것이 무슨 기초다? 온통 기초입니다. 그럼 온통 기초는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전체를 기초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는가? 도심지 연약지반은 다 이걸 씁니다. 도심지 연약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의 기초가 바로 온통 기초로 갑니다. 온통 기초의 기본 원리는 이거라 보시면 돼요. 자, 배가 부력에 의해서 떠 있습니다. 그것처럼 건물을 지반에 떠 있게 만들겠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무슨 기초? 온통 기초. 개념상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고. 그 다음에 정의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41페이지 거기 보시면 기초설계시 고려사항 있죠? 이거는 뭐 출제를 했습니다. 13회 때. 13회 때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 나오죠? 지정 형식. 자,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자, 네 가지입니다. 그럼 이거 종류내면 독립기초가 답이 될수 있다? 얘가. 그럼 지정 형식은 첫 번째 보시면 무슨 기초? 직접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뚝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어 기초. 그리고 네 번째 자만 기초. 그런데 얘들은 요거 두 가지만 공부해요. 직접 기초하고 말뚝 기초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직접 기초는 이겁네. 직접 경질 집안에 경질 집안 또는 뭐 굳은 집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굳은 집안, 단단한 집안. 표현은 같은데 표현 어떤 표현이든 관계없어요. 경질 집안이든 굳은 집안이든 단단한 집안이든. 그러면 직접 경질 집안에 기초를 설치하는 거예요. 기초를 하는 거 이것이 직접 기초입니다. 그리고 직접 기초는 이거 경미한 지정 위에 경미한 지정을 하고 기초를 설치하는 게 이것도 직접 기초입니다. 경미한 지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경미한 지정인가 하면 얘는 아 이겁니다. 밑창 콘크리트나 잡석 지정.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나 이런 보통의 잡석 지정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은 경미한 지정으로 보겠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운동화수로 신고는 키를 잽니다. 근데 상대편에 하이힐 신었는데, 키잴 때. 아, 너는 하이힐 신고 재고 나는 운동화 신고 재자고 안 하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말뚝 지정이에요. 말뚝 기초는 말뚝 지정해야 돼요. 말뚝 박아야 돼요. 말뚝 지정을 해야지 이게 말뚝 기초예요. 말뚝은 말뚝이 들어가야 돼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어떻게 문제를 냈는가 하면 복합, 연성, 원통, 직접, 말뚝을 가지고 종합해서 하나의 답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거의 잠시 쉬어야지. 그래. 그럼 잘하면 이제 기초에 다른 문제를 낼때 지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몰라. 이거는 낼수 있어요. 혹시 다음 중 지정 형식에 관련 그죠? 기초의 분류에 해당 안된 거, 그럼 독립 기초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얘하고 얘를 써놓고 나서 몇 개를 써놓고 나서 기초반 형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이건 출제했거든. 그래서 직접 기초가 답이 됐거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초반 형식에 의한 기초의 분류를 모두 고른 것은 곤란해. 그럼 뭐만 정확히 알면 돼요? 독립, 복합, 연성, 원통이죠? 해수영은 내기 힘들어. 올해는 해수영은 내기 힘들고, 모두 고르세요. 그런 유형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너무 이제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아니다. 앞전에는 제가 나온다 했는데, 올해는 대충 하시면서 흐름만 파악해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시고, 42페이지 보시면 기초의 설계 계획이 나옵니다. 기초의 설계 계획. 뭐 잘하면 뭐 지문 쓰겠죠.
종합 문제 낼때 지문 써라고 해놨는데 잘안 쓰네. 4번만 사실 쓴 겁니다. 4번. 그 1번에. 기초 형식 선정할 때. 그래서 1번 보시면 구조 성능이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 형식을 선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무슨 기초 좋다고 쓰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구조 성능이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단독주택 하면 단독주택은 무슨 기초로 하는 게 적합되다? 연속기초, 이겠죠? 연속기초, 줄기초라는 게 적합도 했잖아요. 그런데 막, 온통 기초를 한다고 단독주택 지면서, 단독주택 지면서 저 굳은지만 직접 기초해가 하겠다고, 막 지하 30m 판이래, 아이고, 직접 기초해가, 오,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실 동, 자, 이거 단독주택 지을 때는 뭘로만 딱 처리한다? 연속 기초 이거 설계하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거 보관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기초 형식 선정 시 부지 주변의 미층 영향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 내공사만 잘하면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알아요. 발뺌하려고, 자기들 책임 안 하려고, 인과관계 설명하라고 하잖아, 맞죠? 다 알아. 자기네들 공사로 옆에 침하되고 균열 가고 이런 거 알아요. 알아면 자기 책임 다 져야 되니까 인과관계 설명하라는 거예요. 맞죠? 자기네들 보상 다 해줘야 돼요. 보상해 주기 싫으니까. 그럼 보상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잘 세우고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돈 든다고. 그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서는 가능한 뭐다? 이종 형식 기초를 병용은 어떻게?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초가 종류가 다른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쪽은 독립 기초하고 한쪽은 연속 기초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직접 기초하고 한쪽은 또 말뚝박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쪽은 운동화 신고 한쪽은 하이힐 신고 걸어가 보세요. 맞죠? 그거 하지 말아요. 이종 형식 기초.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흙파기 있죠? 열심히 파야 되는데 흙파기는 자 공법만 43페이지 흙파기 공법 공부하시면 돼. 흙파기 공법 공부하자. 흙파기 공법적인 측면을 보실 때, 흙파기 공법에서, 자, 뭐, 흙파기라고도 하고, 또는 기초파기 이렇게 칭합니다. 기초파기. 일부러 바꿨습니다. 그 전에 기초 파기 하다가 이제 흙파기로 바꿨습니다. 그냥 본다고, 테스트 해본다고. 그때는 기초 파기로 냈는데 이제 흙파기로 보시면 이제 용어도 바꿔야 되니까. 일부러 바꿨습니다. 다시 내라고. 그럼 흙파기 공법에서 보시면 이 중에서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자, 여기 일단은 3번 먼저 봅니다. 오픈컵 공법. 오픈컵은 뭐, 이제 토질이 좋고, 대지 여유가 있을 때 경사면을 뽑아서, 이겁니다. 오픈컵을 먼저 하면 이거죠. 이걸 이렇게 경사를 두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흙의 휴식각, 안식각을 활용하는 거야, 흙에. 흙의 휴식각. 안식각이라고 돼요. 그럼 붕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 각도를 가지고 판 이래간데 그 휴식각은 그 밑에 용어 정리 해놨어요. 용어 정리 보시면 흙의 부착력, 응집력을 무시할 때죠. 마찰력만 가지고 이 사면 각도를 흐르는 겁니다. 그럼 안전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흙은 서로서로의 응집력이나 부착력 때문에 더잘안 내려가는데, 뭐만 고려한다? 마찰력. 이것만 고려해가지고 사면각도를 가지고 파내려 가는 거야. 안전을 두서 이걸 흙의 휴식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파내려 가니까요, 마찰력만 고려할 때 각도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용해서 파내려 가니까 이거는 대지 이유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도심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 3번은 고다손의 도심지 연약 지반에 부적합한 거예요. 도심지 연약 지반에 사용할 수 없는 공법에 의해는요. 명심하십시오. 얘는 도심지 부적합한 공법이에요. 자, 그리고 1번. 이제 도심지 쓰는 공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 자, 무슨 공법?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법과 트렌치크 공법. 트렌치크 공법은, 아일랜드는, 자, 터프하기가 힘들더라, 이게, 한 번에. 연약 지반이라서. 자, 이거는 이제 도심지 연약 지반과 같이 한 번에 터프하기 힘들 때 나눠서 파는 공법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아일랜드는 어디를 먼저, 자, 이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터프하기 하기 힘들더라, 이게. 연약 지반이라서 붕괴되고. 아, 흙막이 해고 파면 돼. 그래도 붕괴돼요. 여러분들 봐요. 공사 열심히 해도 그 붕괴되는 거 많이 봤죠? 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는 어디, 아일랜드 모르면 아일랜드는 섬이다. 이걸 기억한대. 바다의 중앙에 섬이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건 중앙부를 먼저 파는 거예요. 얘는 중앙부 흙 파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중앙부 파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파기하고 나서 중앙부 기초를 설치를 합니다. 기초 설치하고 나서 여기다가 버팀대 되면서, 여기 이제 기초 해놓고 나서 버팀대 되면서 흙막이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버팀대 되고 흙막이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흙막이 하면서 주변부 터파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부 파기하고, 흙파기하고 나서 주변부 기초를 설치하는 거야. 이것이 무슨 거다? 아일랜드 공법이에요. 아일랜드는 뭐 세부적으로 하는 거 대충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눠서 파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한 번에 다안 되면 어떡해? 나눠서 하셔야지. 맞죠? 우리도 한 번에 100% 다 하려고 하면 된다니나? 안 되죠? 조금씩 조금씩 해가는 이것이 아일랜드입니다. 그럼 트렌치 것은 역순이에요. 원래 트렌치라는 것은 참호를 뜻합니다. 참호, 얘가. 참호처럼 구덩이 바닥에서. 그럼 트렌치 것은 반대예요. 얘는 뭐부터 한다? 주변부를 먼저 파는 거야. 이 주변부. 주변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중앙부로 이거 주변부를 먼저 파기해서 기초 설치하는 게 이거하고 반대. 얘는 중앙부 먼저 파고 했는데 얘는 뭐부터 판다? 주변부를 먼저 파고 주변 기초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 흙 파놓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트렌치. 트렌치는 원래 참호처럼 판대 이게. 그럼 진지를 방해해서 진지 주변이죠? 주변부의 참호를 파야 되잖아요. 그럼 산 방어할 때, 고지를 방어할 때 밑에 있죠? 방어선을 파죠, 맞죠? 요에 파재 끼고,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죽어, 그냥 바로. 그래서, 그리고 4번에 탑방공법하고, 자, 역구치 공부해놨습니다. 그리고 슬러리 월공법. 자,
탑당공법이 20회 때 나온 거죠. 20회 때 탑당공법 나오니까 21회 때 공법 언급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특기가 앞전 나온 놈 어떻게? 좀 무시해야 돼. 내가 머리를 좀 가볍게 하고 싶다 이러면요. 무시하고 다른 걸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요. 가벼워지는 겁니다. 무게를 팍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양을. 그러면 탑다운 공법은 자, 어떨 때 하는가? 얘도 도심지 하는 거예요. 도심지. 자, 탑다운 공법은 거기 이렇게 해놨죠? 지하 연속 보기 위해서 지하. 자, 이겁니다. 땅 파는데 탑다운 공법은 일단은 외부에다 지하 연속벽, 슬러리 월 공법을 해서 지하 연속벽을 밖에 설치해놓고, 지하 연속벽을 설치해놓고, 얘가 흙막이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옹벽하고 기둥을 선시공 하는 거예요, 기둥. 기둥을 원래 되게 많이 뚫어서 설치하면 돼. 제가 많이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호 설치해가지고 1층 슬래브를 선시공 하는 거예요. 지하 연속벽하고 기둥하고 설치하고 1층 슬래브를 공사하는 겁니다. 1층 슬래브. 1층 슬래브 공사해놓고, 바닥방 공사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지하 굴착 안 했습니다. 지하 굴착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터파기 하고, 이걸 먼저 해놓고, 지하 터파기 하고, 이게 1단계 해놓고, 2단계 이걸 하는 거예요. 지하 터파기 하고, 지상 축조를 동시에 들어갑니다. 지상층 공사를. 지상층 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 뭐다 밑에는 쌓아 공사해놔 밑에 다운 파내려 간다는 겁니다. 보통 공사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보통 공사는 지하 땅다 파놓고 지정 공사 먼저 하고 맞죠? 아까 배웠던 있죠? 뭐 잡석 지정이나 밑창 공부 지정 공사 해놓고. 기초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위로, 지하층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탑당공법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동대구역에 옆에 붙어 있는 한성센터. 동대구 한성센터에서 신세계에서 지었거든. 거기 연면적이 32만인가 이랬거든. 중학교 연면적이. 그 지을 때 공법을 탑당공법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이 연면적 32만이면 작은 건물은 아니죠? 여기 연면적 30만 넘는 게 있는가요? 10만만 넘어도 굉장히 큽니다. 연면적 10만만 넘어도 맞죠? 운동장입니다. 이렇게 한게 탑다운 공법인데. 그래서 20회 때 이거 단 말. 그럼 얘는 도심지에 쓰는 거예요. 도심지. 자, 그리고 슬러리 월 공법.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고 하는데 얘가 우리나라 지하 연속벽. 그래서 안정액을 사용해서 굴착 뒤에 지중에 연속된 철근 콘크리트 벽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무슨 역할까지 한다? 체크하세요. 공사 흙막이 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 벽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흙막이 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다가 여기 지하 연속벽 설치하겠다는 게 슬러리 월 공법은. 슬러리 월 공법으로 대표적인 지은 것이 여의도의 LG 쌍둥이 빌딩입니다. 얘는 여의도가 뭘로 돼 있습니까? 여의도가. 모래잖아요. 퇴적대가 됐잖아요. 퇴적대가 된 땅이다 보니까 연약지반에서 땅을 파면 쉽게 붕괴돼요. 그래서 슬러리 월공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는 파는데 일본 쪽에서 와서 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잘안 믿잖아요. 제1호 대홀도 있죠.
설계 이런 것들, 아, 외국인한테 다 맡겼어요. 회사는 안 갖게 되시는 외국한테 다 맡겼습니다. 63빌딩 지을 때도 있죠? 다 외국한테 다 맡겼습니다, 설계.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고, 슬러리 월공포. 그래서, 자, 이겁니다. 혹시나, 오픈컷 공법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오픈컷 공법. 자, 얘는 도심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자, 그리고, 이 공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이제는. 이 공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탑다운 공법도 한글로 알아두세요. 탑다운 공법. 탑다운 공법하고 슬러리 월 공법 있죠. 두 가지 중에 혹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는 안 물었습니다. 종합문제로 물었고, 이 공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로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럼 하여튼, 지상 척조하고 지하 터프하기를 동시에 하면 뭐예요? 파기를? 탑다운? 그래서 그 측면, 그리고 흑막이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개념이 나오네. 흑막이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우리가 보실 때 구축하기 쉽고 안전한,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땅 흑막이를 안 하는 게 뭐다? 오픈 흑막이자 오픈컷은 안 한다겠죠. 그러면 땅을 이렇게 파내려 갈 수는 없잖아요. 야, 어떤 사람이 땅을 수직으로 이렇게 잘 파내려 갑니까? 지구상에서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흙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뭐다? 흙막이를 하고 공사를 들어 진행을 한다. 이 흙막이 해요. 그래서 흙막이 했는데도 이게 터져가 붕괴되고 문제 생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이거 있죠? 어딘가 흙막이 붕괴돼가지고 막 내려앉았잖아요. 주차장 있는데. 그래서 거기 구축하기 쉽고 안전한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부재 위험을 적게하고 결함 튼튼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3번 요건 알아보세요. 히빙이나 보일링, 팔피 등이 발생하는 인근 건물이나 도로에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 무슨 현상이 나옵니까? 히빙 현상이나 히빙 현상. 자, 히빙 현상이라는 것은 흙막이를 했을 때 여기가 점토 지반이에요. 연약 점토, 점토 지반이다 보니까 여기 하중이 작용이 돼서 이것이 밀려서 바닥 제면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이에요. 흙막이 밖에 흙이 작용해서 바닥 제면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현상. 그러면 여기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여기에 뭐가 생긴다? 침하가 생긴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공사하면, 공사장 옆에 뭐가 됩니까? 인도 블록, 어떻게 돼 있어요? 인도, 벽돌이나 블록. 날쑥날쑥하죠? 그래서 하일 신고 가는 사람도 아주 나쁘잖아. 중간에 또 낑기가 안 빠지고 막, 그죠? 또, 하일, 부러지고 이러면, 짜증나죠? 그거 공사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도로에는 뭐 갑니까? 균열? 뻑뻑하죠? 맞죠? 그리고 간혹 가다 또, 차 빨리 모르면 바이킹 탁탁 난리 나죠, 받고. 그런 현상 생기는 겁니다. 침하가 생기니까. 그럼 점토 지반이 생기는 게 무슨 현상? 희빙. 간략히만 기억하세요? 질문 한 줄도 안 썼어요. 내도 된다 했는데 안 내대. 아, 옛날에는 내지 마라 했고요. 왜? 내도 돼요. 치마 관련돼 있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볼링 현상은 무슨 집안에서 모래지만 사실 집안이에요. 여기가
이건 히빙 현상은 바닥재미 불룩하게 솟아오는 게 여기가 모래예요. 사실 모래는 투수성이 좋잖아요. 사실 집안은 사실 지금 투수, 지하수가 이 근방에 있는 거야. 지하수가 있다 보니까 모래가 부려고 모여서 지하수하고 모래가 같이 솟아오르는 거야. 물하고 지하수하고 이 모래가 솟아오르는 현상입니다. 모래가. 그래서 볼링 현상은 사질 지반입니다. 사질 지반.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지반에서 지하수가 얕기 때문에 이때 부력을 받아서 지하수하고 모래가 함께 솟아오르는 현상. 이걸 무슨 현상? 보일링. 보일링. 보일링 현상입니다. 보일링 현상. 그래서 보일링 현상은 사질 지반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파이핑 현상은 부실 시공으로 발생, 부실 공사로 이제 구멍이 생겨서 흙탕물이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흙탕물이 공사장 내부로 흙탕물이 분출하는 현상을 무슨 현상? 파이핑 현상이라고 해요. 파이핑. 그래서 이 현상이 생기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인접 지반이나 이런 건축물에 뭐가 생길까? 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만이 또 다가 아니에요. 자, 땅을 파다 보면 물이 나오면 다 뭐랍니까? 다 뽑아내 버립니다. 뽐뽕 갖다 놓고 막 뽑아내고 하수도 막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는 흙만 있는 게 아니죠. 흙이 60에서 70% 차지하고 지하수가 30에서 40% 차지해요. 물을 뽑아내니까 그것이 공구로 남으니까 어떻게? 침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막이 할때 주의사항은 점토 지반은 무슨 현상? 히빙 현상. 사질 지반은 보일링 현상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히빙 현상은 다 이거예요. 간단히 이 말뚝을, 그럼 여기 연약 점토니까 생기는 거야, 히빙은. 그러니까 경질 지반이 여기 견고한 지반이 있으면 여기까지 박아버리면 차단하면 되죠. 맞죠? 이거 딱 박아서 이걸 차단해버리면, 흙막이 널 맞도록 차단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완전하게 차단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볼링 현상은 뭐 때문에 생겼던 거야? 죽어죠. 뭐 어떻게 됩니까? 모래 지반이게 투수성이 좋은 모래 지반. 지하수가 이 근방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 위를 저어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공법을 써가지고 굳히면 되겠죠. 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런 형태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핑 현상은 이겁니다. 공사를 잘하면 돼. 파이핑 현상은 뭐 때문에 생겼다? 부실 공사로 생겨. 늘말도 틈이 생겨서 그걸 제대로 공사해주면 메워주면 되든지 아니면 지하수, 흙탕물이 분출하는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면 인접 건물에 또 뭐가 생겨? 내가 공사 편하게 해서 이렇게 했거든, 맞아? 공사장에 흙탕물 분출하니까 나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하수를 막 퍼내니까, 지하수위가 저하되니까 어떤 문제 생긴다? 인접 건물에 지반 침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공사를 편안하게 해서 이런 공법을 쓰게 되면 인접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집안에 이런데. 그런 문제성이 되돌린다. 그리고 페이지 46페이지 제2절 뭐다? 지반조사 부분이 나오는데 앞전은 49페이지 표준간입시험 가지고 낸 거예요. 거다 써놓으세요. 49페이지 표준간입시험 있죠. 이게 몇회때 기출됐다? 21회 기출이에요. 21회 기출 써놓으시고 자 그러면 올해는요 잘하면 지문 한 줄이 없어요. 얘가 시험에서는 대장입니다. 얘가 대장. 왜낸 거예요? 그럼 올해는 한다, 안 한다? 대충 하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리 다시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46페이지 있죠? 46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있죠?
이거 올해 또 하세요. 올해 또 하십시오. 작년에 이 중요하다 했는데 표준 간입 시험에서 내면서 답은 여기서 유도했어요. 그래서 또 보세요. 여기는 안낸 거야. 여기는 냈는데 안낸 걸로 돼 있어. 이표 올해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앞전에 시험을 표준 간입 시험을 내면서 표준 간입 시험 내면서 이건 다 틀리게 해서 옳은 거 고르세요 이랬거든. 근데 답은 이 표에서 만들었어요. 불교란 시료. 그래서 오늘 이것만 공부 미리 조금 합니다. 자, 일단은 집안조사 다시 공부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료. 시료라는 것은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입니다. 시험에 제공되는 허기의 재료입니다. 허기의 재료를 시료라 해요. 그래서 시료. 시료라 합니다. 근데 시료에는 교란 시료하고 두 가지입니다. 교란 시료. 교란 시료하고 불교란 시료가 있습니다. 불교란 시료. 교란 시료를 이긴 시료라고도 하고, 이긴 시료. 교란 시료, 불교란 시료. 그러면, 교란 시료는 흐트러진 시료입니다. 짓이겨졌다.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 시료라고 해요. 안이불자 쓴 거예요. 불교란 시료는 뭐다? 안이불자. 교란 안이불자 쓴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다? 안 흐트러졌다. 자연퇴적 상태 시료입니다. 자연퇴적 상태의 시료를 불교란 시료라고 합니다. 불교란 시료. 자, 그럼 여러분입니다. 모래는 백사장의 모래를 안 흐트러지고 가지고 올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통에 탁 넣어가지고 통을 싹 빼버리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모래는 이렇게 통에 딱 넣어가지고 왔어요. 통을 딱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려 버리죠? 맞죠? 흐트러지죠? 근데 점토는 딱 채채 그딱 놓으면 그대로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뿔에 가서 탁 채취했다, 탁 넣었다, 딱 빼면 습기가 좀 적으면 어떻게 그대로 서 있죠? 완전 진흙 상태면 안 되겠지만. 그걸로 답 만들어요. 모래는 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래는. 없죠? 그걸 답을 만든 거예요. 표준 간입 시험 내면서. 중요하다니까 양쪽이 짬뽕해가 낸 거예요. 그런데, 보통 표준 간입 시험을 시험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 그렇지만 올해는 다시 46페이지 있죠? 예능 공부를 꼭 한다 안 한다? 연락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락에 여기 또 냅니다. 여기. 그래서 첫날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안조사는 중요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